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예, 오늘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시작됐어요. 내일까지고요. 오늘은 시간이 끝났네요. 6시까지입니다. 오늘 사전투표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 정확한 최종 집계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대선 때보다 지난 총선보다도 사전투표율은 더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전남 지역은 이번에도 사전투표율 가장 높았어요. 지난 대선 때도 전남은 역대 최고, 전국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번 총선에도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속한 당을 연상시키는 색깔을 넣어서 투표 동료 현수막을 개첨하는 행위가 나오고 있고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례적인 일도 적발됐습니다. 끝까지 불법 행위 논란 없는 깨끗한 선거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사전투표 내일까지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주소지 관계없이 투표 가능하고요. 신분증 반드시 챙겨가셔야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하는 분도 요즘에 계시는데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실물 신분증 지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출석률을 채우기 위해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 출석했다가 자리를 뜨는 이른바 출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제지하는 근거는 근데 없다고요? 네, 여수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출석률을 채우기 위해 의회 상임위원회나 이 본회의장에 얼굴을 잠시 비치고 자리를 뜨는 이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회기 중에 상임위나 본회의가 열리면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 회의에 늦게 참석하는 경우에 금방 자리를 뜬 행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의회 규정에 이를 정식 회의 참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에 지각하거나 등교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나가게 되면 지각이나 조퇴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또 학교의 기록도 남게 되고요. 하지만 여수시 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지각이나 조퇴 등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모두 회의 참석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120일 정도인데 지각이나 조퇴 등 의정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의원들을 평가하는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이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현재의 여수시 의회 기종대로라면 회의 중 한 번이라도 자리를 다녀가면 출석으로 기록된다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회의 중간에 참여해 지각을 했거나 또 회의가 시작되고 회의 중간에 퇴장해 회의실에 들어오지 않아도 회의장에 1분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과 똑같이 출석 체크가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뭐 물론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뭐 비판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타 또 여러 가지 출석률 성실함의 잣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걸 텐데요. 뭐 보기에는 다른 지방의회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기준은 이 지방자치법의 회의에 참석 여부, 또 의결 정족수 등을 적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안건에 대한 의결을 충족하는 찬반 비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출석 상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지각이나 조퇴라는 개념에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상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수치로 계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지각이나 조퇴 등의 불성실한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오늘 전남 동북권 지역 다른 지방의회의 회의 참석을 규정하는 이 세부 조례나 규칙 등의 존재 여부를 이 관계자를 통해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이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여수시 의회를 제외한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이른바 의원들의 지각이나 조퇴 등의 상황을 별도로 기록하고 이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지방의원들이 회기 중에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하는 청가라는 규정이 있고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석이라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지방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제도로는 빈약해 보입니다. 예, 뭐 회의에 참석해서 자리를 지키면서 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과 불성실한 의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그런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 관련 이야기인데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전남도 인구가 1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남도의 인구 소멸 위기 현실화되고 있어요. 네, 4월 2일 전남도가 지난 3월 말 기준 전남 지역 인구 수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남성이 90만 6,995명, 여성이 89만 1,440명을 합해 179만 8,435명으로 전남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전남도의 도내 인구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남도 인구가 180만 352명이었는데 3월 말 기준 인구가 1,917명이 줄어 180만 명이 붕괴됐고 1년 전인 지난해 3월 기준 181만 3,872명과 비교했을 경우 1만 5,437명이 1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3월에 출생이 642명, 타시도 전입이 6,564명, 등록과 기타 64명 등 7,270명이 증가했지만 사망이 1,717명, 타시도 전출이 7,448명, 말소와 기타 22명 등 9,187명이 감소하면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많으면 인구는 줄게 돼 있고 뭐 대규모 산단 개발을 통한 공장 유치나 뭐 특별한 인구 유입 사유가 없으면 인구 감소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전남도 연령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이 가능한 인구인 15세부터 64세가 113만 9,014명으로 63.3%를 차지하고 있고 2월 대비 2,754명, 또 유소년 0세부터 14세 인구는 18만 4,952명으로 2월보다 759명이 줄었습니다. 이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7만 4,469명으로 2월 대비 1,596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 도내 22개 시군 중 지난 3월 중에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는 신안군이 유일했는데요. 신안군은 2월보다 93명이 증가한 3만 8,18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나머지 21개 지자체 인구가 모두 감소했는데요. 여수가 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가 283명, 나주가 185명, 해남이 150명, 완도가 108명, 순천시 107명 등으로 도내 지자체들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 확연하게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남 인구 지난 2000년에 213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04년에는 200만 명이 무너졌고 이후 계속 감세소를 보이다가 2017년에 인구수 190만 명이 붕괴한 바 있습니다. 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늘리려면 출산율은 늘어나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단기 대책 마련은 참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자, 고흥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고흥군이 전남도가 처음 시행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어요. 네, 고흥군이 월 임대로 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만원 임대주택 공모사업 선정을 앞두고 우주항공 분야와 드론, 스마트팜 등 미래 청년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질의 주거 공급 필요성이 커졌고 최적의 부지 확보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 전남면 만원주택 유치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전남 만원 임대주택 사업비 150억 원은 군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추진되고 향후 운영과 관리비 또한 전액 도비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사업 명칭이 만원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나 입주자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어떻습니까?
네, 해당 사업 청년 세대가 말 그대로 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공급받습니다. 고흥구는 고흥군 성촌리 1원에 아파트 형태의 주택 50호를 공급하게 되고 신혼부부는 84제곱미터, 청년은 60제곱미터의 면적에 거주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을 거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로 세부 자격 기준은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 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전 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높은 투표율, 뭐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또 기록하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 물론 내일 또 봐야겠습니다만 그만큼 전국의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네, 맞습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예. 이 첫날 사전투표는 뜨거운 관심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요, 사전투표율은 11.1%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 같은 시간대 비교했을 때 2.6%가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지역별 사전투표율에서는요, 전남이 오후 3시 기준으로 17.7%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투표 현장을 또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는 오늘 오후 여수 시전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다녀왔습니다. 네. 오후 점심시간 전을 이용해서요. 사전투표소를 찾는 시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시민들이 몰리다 보니까요. 투표소는 3층이었지만 1층 계단에서부터 줄을 서서 대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한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민들은요. 사전투표를 줄 서서 할 정도냐면서 놀랐는데요. 투표 분위기가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율만큼 반신이 높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만난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본투표 같아요.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원래 뭐 정당도 있지만 이제 뭐 소신과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기 때문에 이제 그쪽 선택을 했어요. 사전투표를 줄을 서서 한다고? 이런 느낌? 수용도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전투표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관심이 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도 다 오늘 다 사전투표 했대요. 새벽부터. 그래도 우리가 시민이니까 또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별로 정치에 관심 없어도 그래도 이제 우리 의무고 하니까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찍을 사람 솔직히 없어도 가서 찍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는. 투표율이 높지만 여전히 2030 세대들은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서 남은 기간에 젊은 유권자들 투표 동료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1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요. 22대 총선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18세에서 29세는 56.8%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네. 지난 총선 관심도에 비교했을 때도요. 40대부터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지난 총선보다 더 높은 관심도를 보였는데 18세부터 30대 연령대는요. 반대로 감소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달에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투표 여부에 대한 응답이 20대가 40%, 30대가 33%,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을 정도로 투표에 대한 관심이 낮은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전 투표장에서도요. 눈에 띄는 점이 예상보다 60, 70대 어르신이 굉장히 참여 높았습니다. 네. 뭐 평일이라 직장 근무로 젊은 세대들의 사전 투표를 낮출 수 있었지만요. 2030 세대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 투표에 대한 관심이 현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투표를 했던 2030 세대들도요. 자신 주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투표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아예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20대 시민은요. 주위 친구들은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서 혼자 투표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투표를 했지만 이 세대들 대부분이 자신 투표한 후보가 어떤 정책을 냈는지 어떤 후보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속빈 강정인 셈인데요. 대부분 청년들은요. 후보들이 현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고민하지 않고 그저 허울뿐인 방안만 내놓고 서로를 낮추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서 멀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정책보다는 길을 가다가 자주 봤던 후보, 자주 들어본 후보를 그저 뽑았다고 얘기합니다.
2030 세대는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무관심으로 선택하고 이런 청년들을 바라보는 기성 세대는 답답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대화 거리에 그게 좀 잘 나오진 않았거든요. 기대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아는 사람 뽑았거든요. 투표한다고 한다는 사람 말을 못 들었거든요. 투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예. 그냥 돌아다니면서 본 이름으로 뽑았던 거. 정책 같은 건 잘 몰라가지고 그냥 뽑았어요. 그냥 투표하라 그래서 투표하러 온 거. 그냥 살 잘 몰라가지고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잘 그냥 안 한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 관심이 없어요. 그 맨날 그 홍보하시잖아요. 그것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 거기서 눈에 띄는 사람. 우리 딸은 안 한다 하더라고요. 소리 있거든요. 관심 없다고 안 한다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무서워요.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관심 없어 버리면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선거 참여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일 하루 사전선거가 남아있고 10일 본선거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시민들을 위한 참된 일꾼이 누군지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iong News,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근황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우선 그 4월 16일이 올해 10주기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천에서는 지금 416인 순천 시민 합창단이 4월 13일 날 토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많이 모이셨어요? 지금 현재 한 300명 가량 모였습니다. 아, 116명이 부족하네요. 네, 116명이 부족하니 예.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노래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전문 합창단이 뒤에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준비하면서 대략 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모금이 약 한 750만 원 정도까지 모금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어디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언제까지가 마감이에요? 노래 연습하는 시간이 합창단은 있어요.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 YMCA에서 연습, 11일 날 남북교회 금당 남북교회에서 전체 연습 저녁 7시 30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 안 해도 함께 오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4월 2일 날 순천시장이 그 순천의 그 뜨겁던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최종 결정 고시됐어요. 위치를 최종이 아니고요. 위치를 고시한 것이죠.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가운데 순천 환경운동연합이 이와 관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는 네. 성명서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또 허석 시장도 최근에 본인 시장일 때 네 군데 정도 입지 선정을 했는데 왜 거기는 탈락했는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각장 국면이 노광규 시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완료되는 측면이 아니라 점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것들이 향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우리 여수 갑 박정수 후보께서 여순 사건을 반란 사건이라고 하셔가지고 반란 사건이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순 관련해서 조금 전국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또 전국뉴스에 나왔어요. 예, 4.3 때 4.3 이 얼마 전에 추념식이었잖아요. 그때도 맞아요. 참 역사적 사건 이렇게 차별받아도 되나 좀 서러웠는데 박정숙 여수 갑 후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국화 돼가지고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심지어 당대표들 두 분이 백승하 공동대표까지 오셔가지고 서약까지 해주는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제가 석고대지하라고 성명서 썼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쭙죠. 네, 뭐 최근 저는 여수시가 작년 예산이 한 1조 8천억 정도 돼요. 그 결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예산은 뭐 하반기에 12월에 차기 연도 예산을 계획하는 예산을 승인한다면 1년 지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애초에 집행부가 올린 만큼 제대로 적절하고 적법하게
쓰였는지 하는 이 결산 과정을 검사하는데요. 한 17일 정도 하거든요. 거기 이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어려워졌고 여수 씨가 보조금 영역이 한 8천억 되더라고 이래저래 국가보조금인데 그 내용도 뭐 나름대로 투명하고 집행된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좀 꼭 필요한 영역에 예산이 안 가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예산을 많이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역 언론과 관련된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아니, 시민단체 쪽 예산은 안 줄어들었습니다. 아, 확 줄어들었대요. 다 어렵네요. 사회적 경제도 예산이 줄었고 지금 아, 너무 해도 해도 좀 너무한다 이 정부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이제 1,800명 여수시 공무원들이 1조 8천억을 어떻게 좀 적절하게 집행했는지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아마 쓰일 곳은 많은데 사회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 또 지역의 여러 청소년이라든가 환경 영역 보건 영역에 돈들은 많이 필요한데 여전히 토목 건축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좀 집행되는 경향성을 좀 봤습니다. 예, 꼼꼼히 잘 결산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좀 살펴볼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뭐 진짜 눈, 코 뜰 새 없이 뉴스만 쳐다봤던 그런 일주일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다가 뭐 또 총선 토론회도 있었고 참 여러모로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 주 초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남 도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동서부 그러니까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유치 방안에서 단일 의대 유치, 그러니까 공모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대학을 선정한 후에 여기에다가 대학병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전남 민생토론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나온 이야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선의한 입장을 밝히면서 동서부 간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 총평을 좀 듣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께 먼저 드릴까요? 네, 본래 김영록 지사가 공동의대 설치안이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의아해했거든요. 저 안을 왜 제안할까. 물론 서부권을 대표하는 목포대, 동부권을 대표하는 순천대의 어느 한쪽에 주기에는 난감하다는 도지사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네. 공동의대 문제는 저희가 사실상 생각을 안 해봤던 영역이었고 좀 새로운 접근이긴 했죠. 네네. 그런데 네. 우리가 지난 그 2월 달 이 방송을 통해서도 결국 캐나다 모델을 도지사가 이야기했는데 그 캐나다 모델은 공간적 개념이나 또 시간적 개념 이것이 전남 지역은 완전 다르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대는 사실상 한 1,500km, 2,000km 정도의 권역을 커버하니까 한반도보다 두 배 넓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1차 의료기관 행태, 가정의학 중심으로 의사들을 배출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우리하고는 좀 안 맞을 거다 했는데 어떻든 공동의대에 나갔는데 이것이 서부권 의향을 좀 반영한 그 측면이었거든요.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서부권 의향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대통령. 아, 통합의대가 서부권의 의견이었다고요? 네네. 시민사회들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의견이었는데 저희도 사실상 그런 과정 속에서 전남대 의대 설립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딱 정해지면서 곧바로 갔는데요. 하나 정해주시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는데 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좀 있다고 봐요. 의사협회는 정원 증액 영역 가지고 이야기하지 신설은 작년부터 절대 반대라고 못을 박아놓고 갖고 있거든요. 그 의사협회 내의 내용들 어떻게 줄일지 아니 떠날지 그리고 또 하나 의과대학 주체는요 결국 대학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대학이 교육부에 신청하는 건데 전라남도가 이게 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든 양쪽 대학의 다른 입장들을 어떻게 수용해 갈지 차라리 그렇다 보면 순천대 전남대 통합을 하고 통합 이후에 통합대학을 가지고 의과대학 신설이라면 절차가 맞는 건데 그래서 단독의대 문제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다. 정부 입장은 정해졌다 하더라도요. 의사협회 입장이 있는 거고 특히 서부권과 동부권을 대표하는 양 대학을 어떻게 공정하게 선택할지 선정할지 이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전라남도가 총대 메고 가기에는 상당히 문제 많다라고 좀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또 지역의 시민사회라든가 다양한 분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전라남도가 과연 공정할까? 여기에 대한 물음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그 이야기까지 좀 추후에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총평을 좀 전반적으로 주셨습니다. 김석 총장님의 총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올 초에도 김대희 총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관련된 그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와 함께 다시 한번 순천대학교 의대 아니면 공립 의대와 관련된 뭔가 좀 이슈를 다시 한번 불을 지필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공공의대 설립을
그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그리고 전라남도지가 합의를 전격을 하면서 되게 의아스러웠습니다. 가지고 있는 의문은 뭐냐면 의대를 전라남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번의 공통적인 의견이시네요. 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한이 전라남 도에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도대체 전라남도가 왜 이 의대 설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대학보다 먼저 앞장서가지고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가. 대단히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마치 도지사가 큰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공동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대통령과의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한 곳을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마치 또 그 손바닥 뒤집을 때 이 중요한 결정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정권이 요청하는 대로 이 정권이 뜻하는 대로 공모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한 대학을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불손해 보입니다. 사실은 지역민들을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양쪽 모두 다 동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변을 이제 굳이 좀 해보자면 전남 도지사의 1호 공약도 전남 의대 설립이었고 지금 뭐 총선 뭐 지방선거 할 것 없이 다 이 이슈만 가지고 이야기가 오랫동안 되어 왔었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전남 민생 토론회 이후에도 통합 의대 방식을 정부에서 잘 모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설득해 보겠다가 첫 번째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초에 갑자기 또 이제 담화문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열어보니까 단일 의대 방식으로 바꾼다라는 거였거든요. 총대를 맸다는 것도 글쎄요 좀 의문이 드는 게 본인들이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해오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길게 끌 수는 없겠고 공모 방식으로 그걸 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 먼저. 근데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 드리면 국립대학이에요. 순천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는 전라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그렇죠. 도립대학이 아니라고요. 네네. 무슨 냐면 같은 동등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관으로 놓고 보면. 근데 왜 전라남도가 순천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를 하위 대학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질문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잘못 판단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니까 그렇죠. 이 시점은 왜 그러냐면 글로컬 3.0 지정하면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을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통제 범위를 좀 두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국립대학을 서열화시키겠다는 이 구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명확한 것은 국립대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물론 본인이 공약 내세운 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좀 선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어쨌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공모 방식으로 된다고 하면 양쪽 대학 모두에서 피치 못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만 선정되면 선정되지 않은 곳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이 다 이제 도지사의 책임으로 오는 굉장히 좀 악수입니다. 악수. 도지사는 모든 것을 다 손 떼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끝나고 나서 논의를 했어도 되죠. 논의를 열어놓고 그래요. 열어놨어야죠. 마치 담화문 살면서 전라남 도지사의 담화문 본 적 있습니까? 김 대통령이? 뭐 몇 번 나오긴 했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봐요. 이것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전남 쪽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건 알아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없는 거 알고 서부와 동부가 엄청난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의과대학 유치 운동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거 교육부가 결정하면 되는데요. 손 놓는 거거든요. 맞아요. 손 놓는 건데 도지사는 이걸 덥석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의지만 있다면 교육부가 양쪽 전남 지역에 있는 각 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할 의향서를 받고요.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계획서라든가 내용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부가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 교육부도 정부 입장 속에서는 이게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넘긴 거거든요. 아마 이 바탕에는 그래 너희들 결정 못하면 우리 안 해주겠다 하는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의사협회하고 증언 문제도 안 풀리는데 신설은 의사협회가 더 반대한다 그랬죠. 더 피를 튀기면서 반대하는 영역이 신설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들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인데 도지사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전남 동북 주민들은 가뜩이나 이 문제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2년 전에 전남대까지 광주요 학동 전남대 병원까지 긴급 일이 있어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 가서 한겨울에 2시간을 기다려서 응급실에 들어갔거든요. 본인이 직접 들어간 경우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경우인데 어떻든 1시간 반이 걸리는 상급종합병원 가려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양쪽 국립대학에 줘야 되고요. 설령 그럼 전라남도라는 나름대로 제3의 기관이 한다면 전라남도 빠져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동북권 지역은요. 김영록 지사에 대한 불신이 많은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목포대에 대한 서부권에 대한 정치적 중심이라는 것은 다 있는 거거든요. 있다면 결국 제3의 객관적인 시민사회라든가 다른 영역이 보건의료 영역이나 그런 NGO들 많잖아요. 3의 영역이 결국은 이걸 중재해 나가면서 결정해야 되고도 무엇보다도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각각 교육부에 신청해서 교육부가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이 그럼 그 공모의 주체도 전남도가 아닌 교육부가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당연한 맞습니다. 거죠. 당연하죠. 그 이야기인 거죠. 네, 교육부가 주체가 돼서 그래야 이 사업이 결정되면 네. 말,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의대가 설립돼 이행될 수 있는데 전라남도가 공모했어요. 주체가 다르잖아요. 예. 공모에도 전라남도가 올렸어. 근데 교육부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전라남도가 해가지고 올리면 어떻게 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제가 전라남도지사 했다고 한다면 지난번 민생토론에서 대통령이 한 이야기도 있으니 예. 교육부 차원에서 양쪽 대학이 공모에 좀 응할 수 있게끔 절차를 밟아주면 어때요라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교육부가 그럼 전라남도가 이거를 대신해서 좀 해주면 어떻게 대신 그 공모를 절차 밟아주면 어떻게 쓰요라고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뒤에 게 생략됐으니까 네네. 전남도에 주도적으로 이제 공모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러면서 전라남도는 어느 한 대학으로 의과대학이 아니라요. 예. 전남 쪽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면 그 의과대학이 어떤 지원을 해주고 협력 관계를 지자체로서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과 여러 가지 그 보건 영역, 공공 보건 영역에 필요한 영역을 정리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 내에서도 22개 시군 중에서도 공공의료 영역이 취약한 영역이 병원 진료과마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노인 관련 질병, 산업재해 영역, 뭐 다양한 영역 이런 영역에 대해서 해서 전남 지역에 필요한 공공의료 분야들 어떻게 이렇게 조달해 나갈지 이런 좀 전라남도가 해야 될 지방 보건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아내고 이런 것들을 각 대학이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면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내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추리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교 의대 설립 관련해서 순천시가 과거에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었고 네. 또 곳곳에서 병원은 여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담론과는 지금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예를 들면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그 이걸 위해서 전라남도가 무엇을 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줘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민생토론에서 나왔던 한 대학을 지정해서 올려주라라고 하는 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저는 이제 대통령이 민생토론 오면서 지역사회 의견을 안 들었을 것인가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돼서 양쪽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공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협약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민생토론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제시한 발언이 있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이제 급속하게 지금 현재 공모 방식을 선거도 끝나기 전에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대단히 좀 정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리를 좀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의대 이슈를 그 윤 대통령이 먼저 꺼낸 것은 또 아니었어요. 거의 끝날 마지막 무렵에 기타 질문이었죠. 네. 끝날 무렵에 이제 김영록 네. 지사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취지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또 궁금한 것이 왜 지역에 있는 여러 주체들 그러니까 전남 도에 있는 여러 주체들은 뭐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왜 도지사에게 공정하게 해라라는 여러 가지 주문들을 했을까요? 논의의 주체가 왜 도지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교육부가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동안의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가져가려고 계속 1년 전부터 본인이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비판 지금 나오는 비판들은 도지사 지금 정치력 없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메시지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북권 지역은 동북권 나름대로 불신하고 있는 거고요. 예. 도지사의 의도에 대해서. 또 서북권은 서북권 나름대로 야 30년 전부터 목포대 의대였는데 우리가 먼저 깃발 걸었고 알렸는데 도지사 당신이 뭔데 동북권 지역을 배려하는 말을 하냐 이런 논쟁을 하니까 서로 신뢰성이 없어져 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정치력 있고 없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일단 도지사가 이 이슈를 관리하려고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네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말린 건가요, 그러면? 말렸다기보다 예. 어쨌든 도지사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부 안에
교육부 안에 이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관련해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2천 명 의대 증원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사실은 국립의대 설립 관련해서는 대단히 보이지 않는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2천 명 증원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이번에 이슈 쪽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정치력이 있고 문제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이슈 관리를 현재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인, 예. 예. 뭐 전남 도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뭐 충분히 제가 다룬 것 같습니다. 19분 정도가 흘렀는데. 정부 입장이 이제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끼리 뭐 치고받고 해봐야 네네. 정작 치고받고 있는 주체는 지금 정부와 의사 집단들인데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끝나고 난 의견은 또 다릅니다. 뭐 이야기 잘했다는 정부 의견이 나왔는데 전공의 대표는 답이 없다, 뭐 노답이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의대 신설도 확정이 그러면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전남 의대를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든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은 필요하다는 누구나 공감해요. 예. 저는 뭐 그 논의는 얼마든지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다. 뭐 지역이 얼마든 그러면 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남 지역 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인력의 문제 그리고 예. 치중해야 될 공공의료보건영역이 어느 영역에 치중해야 될지 이건 아마 타 지역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인구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결국은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보건의료의 그 질이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은 좋다고 봐요.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대학들은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을 받을 거고요. 받아서 본인 대학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면 어느 쪽으로 중심을 둘지는 다 나오니까요. 저는 이런 논의 과정은 충분히 해야 되고 저는 전남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라든가 뭐 의료보건단체들도 저는 이 논의에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의사들은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료 주체거든요. 의료보건 영역의 주체이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의사협회도 신설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막강한 극렬한 반대는 있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전남 도민들이 다양한 문제점들 가지고 토의하고 논의하는 이런 과정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김석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전라남 도지사의 공은 어찌됐든 간에 보이지 않았던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어쨌든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예, 예. 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공을 계속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교육부가 주도해가지고 양쪽 대학이 공모하는 방식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도지사가 굉장히 이 이슈를 관리를 잘하는 거고 오랜 수건을 해결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좀 저는 그렇게 관리되기를 바라고 다만 예. 이 가운데서 전남 동부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지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린 건 사실입니다. 네. 김석 총장께서 이 논의 초반에 이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총선 이후에 이 논의를 확장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어야죠라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게 적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다면 지금 현재 행정부와 관련된 연결과 좀 정치력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국회를 통해서 예. 법률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어찌됐든지 간에 관계자들을 불러서 함께 논의 그 행정관료자들에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을 어쨌든 국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22대 국회가 열린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됐다라고 한다면 전라남 도지사 그다음에 전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뭐 어떤 정당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게 보조가 잘 맞춰질 수 있는 일인데 너무 도지사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가버린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수요일에 있었던 순천 광양 곡선 구례 갑 선거구 토론회 법정 토론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봤습니다. 예. 거기에서 네 분의 후보들이 나오셔서 이 의대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또 중심은 도지사의 의견에 따른다 못 따른다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문재당 후보 질문이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 도지사처럼 돼 있는 것이었으니 다시 돌아보면 원칙적으로 이게 인가를 누가 하느냐? 예. 행정적 절차를 누가 하느냐? 교육부거든요. 교육부가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가운데 지금 전라남 도지사가 양쪽 대학을 중재해 보겠다고 공모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공모에 갑작스럽게 응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들도 그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그 가운데 어쨌든 김영석 후보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의
내용이 저는 가장 좀 합리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아, 순천인 뭐 말고 뭘 더 생각할 게 뭐 더 그렇죠. 있냐? 네. 순천에 빨리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 인구와 관련된 문제랄지, 그다음에 산업 현장과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기 네 명의 후보다 이제 순천 각 후보다이다 보니까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열되게 만들고 예를 들면 목포 지역에 나온 총선 출마자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목포대학교 하겠다고 하겠죠. 아니 근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22대 총선 돼서 당선자가 돼서 국회로 들어가실 분들이잖아요. 전남 안에서 이야기를 같이 해나갈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열돼 버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도지사가 너무 성급한 거죠. 22대 국회가 만들어져서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리고 국회는 협의의 기관이니까 예. 그렇게 열어서 정책적인 힘을 다시 모았어야 됐는데 조금 그 점이 아쉽다는 뜻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도지사가 던져버렸기 때문에요. 어떻든 이게 서부 동부가 치열하게 논쟁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동부권 지역에 있는 당선된 4명의 국회의원들 맞죠? 국회의원들과 시장 군수들이 함께 모여서 뭐 6개 시군이죠. 6개 시군, 5개 시군 모여서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들 또 시의회, 군의회 모여서 공동 논의 들어가는 거고요. 시민사회도 시민사회 나름대로 지역의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완성을 위해서 논의에 각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들어가 버리면 도지사는 뒷짐짓고 구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관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생각이 또 드는 게 전남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근데 주체가 틀렸다고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공모 철회해라. 교육부가 해야지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두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글로컬 3.0 지정 문제랄지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서 어쨌든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서 국립대학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예. 이런 방식들이 되다 보니까 도지사가 척을 질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내심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아니면 시민사회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시민사회는 이제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견은 지금 의견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바쁘셔서 방송 못 들으실 수도 저는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쉬운 거예요. 이 전라남 도지사가 만약에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고 나면 올해 예산 국면이 될 텐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까? 기존에는 모든 전남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협의적이고 합리적이었단 말입니다. 네. 네, 숨겨놓은 칼이었는데 이제 양쪽 대학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칼을 드러내 버렸으니 좀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어떻든 정치는 이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든 도지사가 이제 공을 던지고 뭐 도지사에 따라서 흐름은 가지 않는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동북권 지역도 저는 이건 면밀하게 좀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든 도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천대학교도 글로컬 대학 선정하면서 정부 10년 동안 정부 천억과 지자체 천억이 있거든요. 전라남도도 천억을 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국립대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영역을 자유롭지 못할 거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정치 영역, 행정 영역이 함께 모여서 어떻든 흐름을 만나고 뭐 서북권과 또 동북권 지역은 시민사회가 또 상호 소통하니까요. 현황들을 좀 분석해보고 뭐 올바른 방법을 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거는 이 시점에서 너무 우리만 이렇게 전남 동부 지역에 국립의대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순천대학교는 지금 뭐라고 있지? 나서서 입장이라도 뭐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아니면 전면화로 나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전남에 의대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순천대가 됐든 목포대가 됐든지 간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 놓고 보면 지역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남 동부 지역에 있으니까 국립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순천대학교가 했으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 지역 지자체 장분들이 가장 그 핏대를 좀 세우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두 곳에서 먼저 나서 총장들이 좀 입장도 밝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대신 이것을 보면서 서부권 지역 대체 흐름을 봐요. 거기가 보면 재선 3선 5선 역대적으로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당선될 거라고 보는데 서북권 지역은 좀 똘똘 뭉쳐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목포를 중심으로 있는 군단이 똘똘 뭉쳐있는데 동북권은 또 각자의 도시인지 몰라도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번 문제는 동북권 지역이 지역의
의과대학 체계에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개념으로 공동 논의와 토론들 해나가면서 좋은 방법들을 전라남도에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이런 과정으로 앞으로 좀 시민사회가 좀 중심이 되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논의들도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사전투표 날입니다. 사전투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국 어느 투표소에 가셔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리쌍과 윤도현이 함께한 썸데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가라앉던 가슴이 또다시 숨이 꽉 막히네. Yeah, yeah. 나 홀로 버려진 채 사라지는 아픔마저도 미치도록 아쉬운데 너 없이 견디는 이 시간도 끝나겠지 언제